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수요일이고, 수요부터 배우기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뭐 한 주 쉬었고, 또 연결해서 이렇게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어제 담현천하고 중량천 그쪽을 좀 가봤는데, 서울도 뭐 벚꽃도 피고, 꽃도 많이 피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날씨. 어찌 보면 지금 날씨가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산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요즘 지금 이맘때 이제 연두빛 나는 새싹들이 올라올 때가 오히려 저는 꽃 피는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그 아침에 그런 느낌의 산길을 이렇게 걸어보면 참 뭐 포근하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느낌 그리고 기분 좋은 그런 상쾌한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전에는 계속 산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뭐 요즘은 그런 생활이라기보단 뭐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보살님들 아니면 불자님들도 이런 시간 또 자연이 변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가깝게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또 본인들에게 좋은 힐링이 되는, 뭐 그것만으로도 저는 명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으로, 예, 가끔 이렇게 포행을 갈수 있고 좀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예,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등산이나 이런 것보다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내삶 자체를 좀 평온하게 하면서, 자연은 늘내 주변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자연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봄을 느껴보시면, 그동안 느껴왔던 봄과는 또 다른 이런 봄의 느낌, 아니면 자연의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예, 처음 이렇게 말씀을, 예,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저번에, 고행까지, 이제 부처님이 고행을 이렇게 그만두는 그 대목까지 했는데, 이 고행에 대한 부분, 예,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 이렇게 깨달음,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듣는, 그리고 뭐 수자타의 우유주 공양을 받고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예, 수행을 참 하시기 전에 이 6년이라는 고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 뭐 고행상이라고 하면 뭐한 번쯤은 뭐 사진을 통해서, 예, 보셨을 거라고, 예, 보는데, 오늘 그 부분, 부처님이 어떤 고행을 하셨는지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제일 위에 줄을 보면, 보살은 몸과 마음이 선하지 못한 업을 태워버리기 위해 고독하고 처절한 고행을 시작하였다. 이 고행이라는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또 내가 어려워하는 일을 잘 이렇게 하는 분들을 존경을 하고, 또 그분들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행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특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도 하고, 또 나도 또 따라 하고 싶어도 하고, 뭐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TV 프로그램에 뭐 달인이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의 몸인데도, 예,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일을 진짜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같은 몸이라도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고행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더잘 참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제 앞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행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깨달음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뭐 부처님 뭐 깨달음, 아니면 뭐 행복을 얻는다거나 이런 방향성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고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지만, 너무 내 몸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내 욕망을 포장하려고 하는 수행은 이 바람직하지 못한 수행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특히나 이 절에 와서 뭐 수행이나 이 공부, 아니면 사회에서 살려고 할 때도 이내 욕망이 너무 따라가는 쪽으로 치우쳐서 사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고, 아,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 그냥 이렇게 좀 가벼운 느낌이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이 자연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이 너무 이렇게 억지로 잡으려는 것보다는 좀 그냥 자연스럽게, 아니면 물이 흘러가든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을 잘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고행을 하셨냐면,
우선은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머물러 달라는 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가져온 음식도 받지 않고 문간에 준비된 음식도 받지 않았다. 병이나 접시에 담긴 음식물을 직접 받지 않고 집안에 들어가 받는 일도 없었다. 뭐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고 곡식으로 빚은 술도 과일로 빚은 술도 쌀로 끓인 미움도 마시지 않았다. 오로지 야채만 먹기도 하고 쭉정이만 먹기도 하고 숲속 나무뿌리나 과일만 먹기도 하고 혹은 떨어진 열매만 주워 먹기도 하였다. 뭐 이 정도의 고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제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 당시에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뭐 이런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날짜로 치면 뭐 그렇게 뭐 100년, 뭐 50년, 뭐 이 정도 상관에도 우리 특히 이제 한국의 불교 스님들도 그런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스님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그런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산속에서 살면서 집을 지을 때도 바닥만 지어놓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집을 조금 조금씩 올려서 집을 완성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으로 쳤을 때는 완성도 안 된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의 생활이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들은 겨울에 불도 안 떼고 살았다는 스님들도 제가 직접 만나도 보고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생식으로 수행을 하는 또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철이라고 하면 한 90일을 말을 하는데 90일 동안 쌀 한 푸대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뭐 콩 조금 아니면 뭐 솔잎 조금 이제 생쌀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90일 동안 수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분명히 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불교라는 부분도 그렇고 이 알미라는 부분도 계속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진정으로 수행을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지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과 같이 어울려져서 이 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몸을 망치려고 이렇게 안 먹고 안 입고 또 이렇게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몸이 망가지면 수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치에 맞게 그런 수행을 해 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줄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거친 배옷을 입고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누더기를 입고 풀이나 나무 껍질 또는 부엉이의 깃털을 엮어 입고 아예 나체로 지내기도 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이 나체로 수행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또 그쪽은 계율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 그대로 다 고행을 그냥 이렇게 좀 깔려져 있는 고행을 이렇게 수행으로 삼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이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은 특별한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는 잠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스님들도 존경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님들 생활이 어렵다, 아니면 스님들이 뭐 참선을 많이 했다라던가, 뭐 아니면 수행을 많이 했다라던가, 아니면 산 속에서 혼자 살았다라던가, 아니면 뭐 결혼을 안 하고 산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한 번씩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정한 수행인으로서 그리고 수행자로서 아니면 뭐 선지식으로서 더 이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한 것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쫓고 그리고 참 이 분의 뭐 이 어떻게 살았냐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우리 눈이 바뀌는 것이 예,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네, 똑같은 사람이고 또 밖으로 나가면 하나도 다름없는 자연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뿐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존경을 받아도 되고 다 좋은 그리고 늘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고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늘 본인들이 되새기고 되새겨서 이 수행의 근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가면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기도 하고 항상 서서 생활하기도 하며 항상 웅크린 자세로 지내기도 하고 가시방석에 눕기도 하였다. 뭐 이런 수행을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몸에 낀 때가 이끼처럼 덕지덕지 쌓인 보살은 숲에서 가장 남루한 사람이 되었다. 한 방울의 물을 버릴 때도 작은 벌레를 죽이지 않을까 조심하는 보살은 숲에서 살생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목동이나 나무꾼이라도 다가오면 놀란 사슴처럼 달아나는 보살은 숲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이 처절하게 이 고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호흡을 참는 수행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구멍을 막으시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입과 코를 막는 예 숨을 안 이제 그런 수행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귀까지 막고 나머지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구멍을 막고 이제 숨을 이제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때 오는 고통이 뭐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제 이 부분에 예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예 읽어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호흡 수행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숨이라는 것이 이 호흡 수행 같은 경우는 이 숨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가 숨을 가장 잘 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앉아서 뭐 호흡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들여마시고 내쉬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 특히나 호흡은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수행을 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이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그리고 이게 익숙해졌을 때 호흡을 참을 수도 있고 이제 호흡을 길게 늘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잘하는 전문가 아니면 이 수행을 먼저 한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예, 병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호흡 수행을 하라 그러면 의도적으로 천천히 숨을 쉬고 내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내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고 이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지면 이제 머리도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병들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을 잘 쉬는 게 예,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처음에 하는 수행에 있어서 어찌 보면 염불 수행 같은 부분이 예, 부작용이 가장 적은 수행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을 할 때도 그냥 차분히 평온하게 앉아 있으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좋은 수행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억지로 예, 뭐 화두를 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호흡 수행이나 이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좀 잘 배워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병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호흡을 그렇게 열심히 멈추고 이제 수행을 예, 하시고 나서의 이야기. 호흡을 멈추는 고행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보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고행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음식을 줄여나가던 보살은 강낭콩 또는 완두콩으로 만든 죽을 한 방울씩만 먹게 되었다.
이제 이 뒤에 이야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점점 야이어가던 몸은 결국 피로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나 보살은 멈추지 않았다. 말은 넝쿨처럼 뼈마디가 붉어지고 엉덩이는 낙타의 발처럼 말라버렸다. 등뼈가 쇠사슬처럼 드러나고 갈비뼈는 낡은 건물의 석가래처럼 울퉁불퉁 모습을 드러냈다. 백가죽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으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뼈를 만져보려고 손을 뻗으면 백가죽이 만져졌다. 보살은 소변을 보려 일어서다 넘어지기 일쑤였다. 기력이 없으니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했다. 늙은 노인처럼 숨길이 가늘어지고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저린 팔다리를 쓰다듬으면 뿌리가 썩어버린 털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피부는 익기 전에 딴 조롱박처럼 바람과 햇살에 까맣게 타들어갔다. 오직 깊은 우물 속 반짝이는 물처럼 움푹 팬 눈두덩이 깊숙이에서는 눈동자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은 수행자들이 그런 보살을 보고 손가락질하였다. 삼은 고타마는 검둥이였구먼. 뭐 이런 이제 일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을 할때얘 주변에서 이제 뭐 삼은 이제 부처님은 뭐 검둥이다. 그리고 지나가던 뭐 아이들이 부처님한테 뭐 침도 뱉고 오줌도 싸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만큼 이 부처님이 고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 고행으로 이제 성과가 없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말 그대로 고행을 버리다라는 이 단락의 부분입니다. 이 고행이라는 부분이 이 은근히 이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뭐 철야라던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보살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철야도 열심히 하고 또뭐 절 같은 경우도 뭐 절을 뭐 매일 삼천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만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사람이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할 때,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을 하고 빠지지 않고 이 수행을 할 때, 스스로의 마음 안에서 이 욕망, 내 욕망을 이렇게 잡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욕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자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10시간을 앉거나 20시간을 앉거나 내가 정말 잘한자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자체가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잘하고 삶을 잘 살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본인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좀 앉아서 졸 수도 있고, 뭐, 안 졸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라는 게늘내 정신을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늘 정신을 그리고 잘 일정하게 잘 잡아서 이 몸이 그렇게 변함없이 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수행의 일부이기는 한데 그렇게 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살아보면 늘 비슷하게 살고는 있지만 당연히 더 힘든 날이 있고 예, 더 힘이 나는 날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천천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굉장히 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좀 이렇게 몰아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 공부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수행을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이렇게 할때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재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예, 이 병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즐거움이 더불어서 잘할 수 있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면서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너무 고행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변과 잘 원활하게 내가 내 삶을, 생활을 잘 만들어가면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제 이 고행을 버리다라는 부분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예 부처님께서 이제 이토록 격렬하고 모질고 찌는 듯한 고행에도 불구하고 해탈은 찾아오지 않았다. 해탈은커녕 성스럽고 거룩한 진리의 실마리조차 얻지 못하였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줄, 예. 육신을 학대하는 수행은 기대와 달리 극심한 고통만 남겼다. 고행은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다 이 느끼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 잠부나무 아래 앉아있던 그 부분입니다. 그때 나는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 깊은 사색에 잠겼었지. 바르고 차분하게 사유를 하며 애욕을 떠났을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었지. 바로 그것이 깨달음으로 향한 입구가 아닐까. 이제 부처님이 이 고행을 포기하게 되는 그 계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부처님이 이렇게 고행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런 길을 예, 당연히 찾으셨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행을 본인이 직접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행을 하지 않고 고행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 깊은 사색에 잠겼다라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부분, 우리가 고통을 계속 받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 뭐 이런 고통도 받을 수 있고 저런 고통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빨리 놔버릴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걸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부분을 내가 정리하고 놓아서 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을 떠나서 깊이 사색을 하라는 겁니다. 이 내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떠나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라는 부분은 모두와 같이 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두와 같이 잘 원활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만들면 내 자신이 바로 편안해질 수 있다. 그리고 깊게 사색하고 깊게 사색하면 더 확연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6년간의 고행을 이제 마치시고 예, 고행을 버리고 새롭게 이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을 이렇게 내딛는 것이구나, 이제 내딛는 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3장입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예, 3장의 이 가장 높고 예, 바른 깨달음, 예, 첫 번째 단락은 이 수자타라는 예, 이 보살의 이 우유죽을 이제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님이 이제 다른 경전에서 보면 6년간의 고행을 하고 나셨을 때 뭐 쓰러지기도 하시고 혼자 움직일 정도의 기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짧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이제 거의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유죽을 한 그릇 먹고 이렇게 깨어나셨다, 뭐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원만해졌다라고나 하는데 그 시간이 분명히 저는 더 걸리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기간이 이 수자타라는 이 장군의 딸이 부처님께 이제 우유죽을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6년간의 고행을 끝내시고 첫 번째로 이제 하신 행동이 뭐냐면,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이 너무나 이제 다 해지고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이 묘지에서 버려진 옷들, 이 분소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처님이 시타림이라는 시체들을 막 쌓아놓은 곳에서 이제 수행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체를 쌌던 이 천이 이 분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분이라는 분소이라는 뜻이 또 나비라고도 하는데
이 가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좋은 천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가사의 나비라는 게 뭐냐면 이런 옷들이 조각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각을 빨고 이렇게 깊고 기어서 만든 옷이 나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묘지에 벌어진 옷들을 주워서 이제 부처님이 직접 빨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려서 이제 옷을 입으시고 이제 탁발을 나가는 이 대목이 이제 수자타의 우유주 공양에 대한 부분입니다.